A급 요원 앞이다. 눈 깔고 차렷 자세를 해. 아, 이리 좀 와보라고 아가씨. 제게 무슨 볼일이시죠, 김기태 요원님? 아이, 그렇게 경계할 거 없어. 너한테 아주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고. 일단 이것부터 받아둬. 승급 심사용 공문과 리미터 해제 도구야. 네? 승급 심사? 그래. 승급 심사는 어느 정도 공적을 세운 클로저 요원이 받을 수 있는 위상약 리미터 해제 심사야. 심사에 통과한 클로저는 리미터가 해제되어서 더 강력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물론 유니온에 소속된 클로저 요원만 받을 수 있는 심사야. 내가 아가씨를 위해 특별히 가져온 거라고. 나의 A급 연주를 이용해서 말이야. 즉, 이건 불법적인 물건이라는 뜻이군요.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라고. 너희 벌처스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 어쨌든 아무리 아가씨라고 해도 클로저가 아닌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심사야. 하지만 이 김기태님이 손을 좀 썼지. 1차 승급의 심사관한테 뇌물을 먹여서 심사를 위한 공문과 리미터 해제용 기구를 얻어왔어. 1차 승급의 심사관은 아주 쉽게 넘어오더군. S급 심사의 심사관과는 다르게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 심사 잘 받고 꼭 승급을 하도록 해. 이게 다 내 덕분이라는 거 잊지 말고. 자, 여기 공문이 있으니 너희 감시관에게 갖다 줘. 그리고 열심히 승급 심사를 받는 거야. 당신에게 빚을 지고 싶진 않지만 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니 흥미가 생기는군요. 한번 감시관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귀찮게 굴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벌처스의 새로운 지시사항을 전달해 주죠. 아, 어서 와요. 음?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설마? 그래요, 승급 심사용 공문과 리미터 해제용 기구군요. 내가 특별히 김기태 요원에게 부탁했어요. 손을 써서 공문과 기구를 가져와 달라고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없으면 당신의 위상력 리미터를 해제할 수 없거든요. 리미터를 해제하면 제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보다 더 강해지게 되겠죠. 새로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전법의 폭이 넓어지겠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당신은 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사장님께서 기대가 대단하시니 말이에요. 기대에는 최선을 다해 부응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뭘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리미터 해제용 기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부여된 심사 과제를 모두 클리어해야 해요. 그리고 그 심사 과제가 적혀있는 게 이 디지털 공문이죠. 하지만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나는 봐도 모르겠네요. 뻐꾸기의 기능을 이용하면 암호화된 공문 내용을 해독해낼 수 있을 거예요. 미리 트레이너 씨한테 연락을 해두죠. 당신은 이 길로 그분을 찾아가 주세요. 가서 심사 내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통신 시작. 무슨 일이지? 통신 시작. 홍시영 감시관에게 얘기를 들었다. 승급심사와 관련된 디지털 공문을 뻐꾸기 안에 입력하도록. 암호화된 공문을 해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잠시 그 자리에서 대기하도록. 그나저나 얄궂은 일이군. 사장님의 따님인 너라면 이런 루트가 아니더라도 승급심사를 받을 수 있었을 거야. 네가 정규 클로저의 길을 걸었다면 말이다. 저도 정규 클로저의 길에는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저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클로저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밖에는 승급 심사를 받지 못하겠죠. 마치 후회하는 것 같은 말투로군. 그렇게 들렸나요? 걱정 마세요. 후회하는 게 아니니까. 후회는 지금 손에 들어온 기회를 놓쳤을 때 하게 되겠죠. 그러니 어서 승급심사의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대장님. 그러지. 네가 강해진다면 우리 팀으로서도 나쁠 게 없다. 마침 공문의 해독도 완료된 모양이군. 내용을 전달할 테니 잘 듣도록. 통신감도 양호. 브리핑을 시작하지. 공문의 해독이 완료됐군. 첫 번째 심사 과제를 전달해주겠다. 첫 번째 심사 과제는 통상작전 수행 능력 평가다. 말은 거창하지만 그리 어려운 과제는 아니지. 평소에 네가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네 작전 활동의 모습이 네가 가진 위상 장비의 메모리 칩에 저장될 것이다. 모든 심사 과제를 클리어한 뒤 그 메모리 칩을 리미터 해제용 기구에 입력시키면 승급은 완료된다. 그러면 이대로 나가서 첫 번째 승급 심사의 과제를 클리어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간단한 내용이군요. 다녀오겠어요. 금방 끝내고 돌아오죠. 적을 물어뜯어라. 그게 너의 일이다.